이동. 자, 타. 쌤, 힘을 내라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골룸. 그래, 낚시 솜씨가 제법이군. 그래, 낚시는 낚시대가 아니라 손으로 해야 제맛이지. 손맛이 살아있어. 아이, 죽잉. 아유, 아유. 어쨌든 뭐 찾았으면 됐지 뭐. 자, 이쪽으로 가보죠. 자, 또 나지고. 자, 또다시 파라미르가 출동할 때야. 하지만 파라미르가 출동하면 어떨까? 파라미르. 어디 인쳐가지고. 쏘고. 자, 이것도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렇지. 자, 일단 여기서 놔둬놓고 다시 얘들, 이 찌끄레기들끼리 자, 이거 부수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이것도 부수면, 그렇지. 계단을 만들 수 있지. 간단하죠? 아, 버텨! 유어 턴. 아니요, 저 옛날에 사놨는데. 이거 아주 예전에 사놨습니다. 야, 진짜 파라미드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자, 이제 그리고 피핀하고 메리의 시점으로 넘어가죠. 나무 태운 것 때문에 인티들이 빡쳤죠. 진격의 나무. 진짜 여기서 엔트들이 진짜 위력이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반은 족족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아주 쩔어졌지. 빠세야! 빠세야! 너가. 빠세야! 다 부숴버려.
마세요. 넘어가자. 잡아세요. 이거 엔트들이 화낼만 했어. 그게 하도 허짓거리는 캐드니까. 다 발라버려. 아, 돌 더 없나? 빠세요! 자, 이거. 던져!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얼마 안 남았네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쉬면 되겠죠? 그렇지. 아주 그냥 거리낄 게 없어. 이동 이동. 돈 잘 버립니다 진짜. 자, 이것도. 아니 뭐 이거 불화살이잖아. 자, 일단 이거 먼저. 돌, 바위. 바위에 또 안 나오니. 자, 급수탑. 바이야. 사루만도 진짜 팔란티어 그거 돌만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쇼트만 가지는. 아, 어디가! 정말 놀랐구만. 엄청난 버그를 경험했어. 난다, 난다, 난다요. 가자. 아직 많이 할 일 남았다. 아,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가서 슛!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잡아서 던져주고. 아, 던져주고. 거기 말구요.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소. 자, 여기요. 여기요.
됐고. 자, 이제 거기 다 왔어. 기다려라, 사루만. 그래, 이거 댐 강물을 터트려가지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리죠, 여기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왜 안 부서지냐? 직접 가서 부숴야 되나? 돌로는 안 깨지는 길이 있나봐. 자, 하나! 부서! 아, 뒤로. 오케이. 안 되잖아. 다시. 아! 자. 자, 하나만 더. 자. 난 이거 영화 볼 때 탑이 안 날아간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부르면. 왜 파도, 윈드서핑이야. 팔란티어스톤. This my bark. 여러분 took. I'll take that, my lad. Quickly now. 아, 수염으로 덮었어. You must travel to Edoras with all speed. 자, 오스길리아스 레벨 완료. 자, 이제 슬슬 그래요. 왕의 귀한 치킨스로 넘어가네요. 자, 연기력 쩔었는데 여기서. 팔로우미. 팔로 팔로우미. 저 이렇게 해서 왕의 두 개의 탑. 그래요, 왕의 기원이 아니죠. 두 개의 탑 부분이 끝나, 파트가 끝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시퀀스인 시퀀스인 그 왕의 기한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자, 골룸으로 바꿔야겠죠.
very nasty place, full of enemies. Come, hobbitses. 그래, 모르도록. Very close now. Very close to Mordor. 진짜 프로도 정신 못 차린 거. 근데 진짜 프로도 정도면 멘탈 갑이지. 이실두르나 막 혹은 뭐 인간계의 전설적인 영웅들도 진짜 한 방에 넘어갔는데 반지 그 뭐라고 하지? 매력에 아주 어깨춤을 술렁술렁 추면서 넘어갔었는데 얘 정도면 진짜 무난하게 그래도 무난하게 운반한 거죠. 뭐. 이만한 애가 또 없어. 자, 길 만들어서 그렇지. 세마이즈 겜지가 올라가서 아니요, 그냥 프로도가 엄청나게 선량한 거예요. 빌보도 넘어갔잖아. 약간 좀 천천히 넘어가긴 했지만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는. 프로도가 원래 영화에서는 샘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나이가 좀 있어요 샘보다. 자, 프로도 이 차례야. 그래서 나을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호빗이 나이를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거 때문에 막 약간 좀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원래 프로도가 나이가 샘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선량하게 나와. 그러니까 반지 그거에서도 버텼겠죠? 네. 반지의 이혹에서도. 네, 그래서 나을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 만들었는데 안 닿잖아. 이것도 어떻게 부숴가지고 뭐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추가로. 아, 맞아. 여기 이거 안에 있겠다. 그렇지. 이제 그럴 필이었어. 자, 이러지고 땡겨. 야, 프로도 너 정신 차려 임마. 와, 세상에. 너 프로도 너 안 되겠어. 못 대쳐먹어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샘도 흔들리잖아. 잠깐 쥐고 있었는데 영화에서 보면. 프로도는 원래 반지의 제왕 그 스토리 보면 영화에선 좀 많이 단축을 해서 그러는데 거의 운반만 한 몇 년 했잖아 프로도가 가지고서 반지. 존나 메탈 갑이에요. 좋아, 올라가 보자. 원래 원작에서 소설에서 엄청나게 헤매가지고 거의 몇 년, 10몇 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10년 나 아니었나? 아무튼 꽤 오래 걸렸어. 원작에서
영화에서는 함축에 나서 그렇지. 좋아, 간신히 올라왔네요. 점프 점프 레볼루션. 점프 점프. 좋아. 자, 이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야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밀어. 다 부숴버려. 여기 가, 아유. 또 만들어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쌤. 그렇지, 쌤. 자, 이제 또 쌤이 이것도 붙여주고 밀어가지고 올라가면 되겠다. 간단하죠? 자, 쌤이 대박이야. 아, 근데 진짜 램바스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영화에서 보면은 한번 먹으면 거의 일주일 동안인가 며칠 동안 배가 안 고픈 빵이잖아. 한 조각만 먹어도. 저칼로리. 그래, 코만감 짱.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 되겠어. 자, 이거 던져야 되나 여기서? 자, 던져. 저 쌤이 가야겠다. 아, 죽인.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하다. 자, 올라가. 안 부서지나 보다. 자, 일단 그럼 우리 또 골룸이 또 수고를 해줘야겠어. 나는 골룸이 플레이 캐릭터일 줄은 상상을 못했었는데. 자, 이것도 만들어서 밀어야 밀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보다. 뭐야, 지렛대야? 그렇답니다. 오케이. 두비두바보뚜기바. 자, 들어가봐 쌤.